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요 감자 두 개가 재료 준비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감자 두 개를 이렇게 사사사사 깎아주는데, 감자 칼로 깎아도 되는데, 뭐 명절도 다가오고 이래갖고 아버지 생각이 나갖고 한번 깎아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수제비 끓이고 칼국수 끓일 때꼭 요렇게 감자를 깎아서 끓이시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잘 계시지? 자, 감자 두 개를 준비를 하면 끝이고요. 요거를 우선에 적당하게 썰어 줄 건데요. 명절 되면 우리 왜 송편 먹으면 살도 찌고, 송편 6개 먹으면 밥한 공기 먹는 열량을 먹는다고 해요. 300칼로리. 그래서 살도 찌지 않고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기도 진짜 쉬워요. 크기는 뭐, 막내 맘대로 썰어주면 돼야. 그래도 조금 쪼매나게 썰어주세요. 너무 굵게 말고야. 너무 굵게 썰으면 돈 나갑니다. 뒤쪽에 보면 알아요. 왜 돈이 나가는지. 재료를 썰고 난 뒤에는 항상 도마를 버뜩 금방 닦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누렇게 하에 물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닦으면 잘안 지더라고요. 참고하셔용. 이렇게 잘게 썰은 감자에다가 물을 좀 맨창만 부어주 있어. 물을 한 반컵도 안 되게 아주 조금 부어야 됩니다. 요거 랩을 덮어 씌우 있어. 요거 땡땡이 랩 어디서 샀어요? 하는데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게 잘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내가 어디서 샀는지 안 가르쳐줘요. 한 박스나 시켜갖고 아이고야 다 쓴다고 막 식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새 인터넷에서 뭐 사면은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랩을 가짜를 산것 같아요. 잘안 붙는 거 보여요. 원래 카마 이 메이커가 잘 붙는데 이게 잘안 붙어요. 잘 보고 사야 돼, 인터넷에. 이거는 진짜 샀는데도 아직까지 왜 사용하는지 몰라가 적응이 잘안 되네, 이게. 전자레인지 5분 해가지고 돌릴 수 있어. 냄비에 삶아도 돼, 얘. 냄비에 삶아도 되는데 명절 때뭐 가스레인지 쓸 일이 많으니까 전자레인지 이렇게 익혀줍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주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어요. 여기 보면은 물기가 거의 없지, 그지야?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잘 익었어요. 물이 만약에 나오면은 물을 좀 따라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요거를 갖다가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제가 요거를 옛날에 어디 천냥 코너에 가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나 하면서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써먹고 있어요. 이렇게 드디어 본전 뽑았다. 이렇게 눌러하면 한 1,000원, 1,000원 본전을 안 뽑겠어요. 이거 없으면 왜 하노? 이거 없으면 왜, 이거 마늘 찢는 그 절구, 그거 이어가지고, 뭐, 찌도 되고, 비닐이 봉다리 이어갖고, 꾹꾹 눌러도 돼요. 너무 뭐, 잘게 잘게, 막 크림같이 안 부숴도 되고요. 약간 좀 거친 면이 있어도 돼요. 소금을 맨창, 차 스푼, 좀에 한반 티스푼 안 되게 넣고, 요거는, 버터를 한 10g 정도 넣어주세요. 버터를 10g이면 한큰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래갖고 버터하고 소금하고 골고루 잘갈수 있도록 요래요래 비비줍니다. 비비갖고 지금부터 송편을 만들 겁니다. 잘 보이세요? 만들기도 쉬워야. 송편 만들 때 왜 합니까?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손으로 꼭 집어도 되고 요리 하면 다 만들어줬어요. 진짜 쉽지야.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달해도 되고 뭐 넓적하게 해도 되고 뭐 동그랗게 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난 송편으로 안 먹고 그냥 넓적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은 넓적하게 하면 되고요. 명절 되면은 또
식구들끼리 두루두루 앉아가지고 송편 많이 만들잖아, 그지야? 원래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였어. 명절 새로 안 가시는 분들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갖고, 뭐,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예쁘게 날라리 하이 나갖고, 감자 두 개로 많이 나왔지, 야. 그래갖고, 집에 요새 에어프라이기 다 있지, 야. 저는 요번에 요거 샀는데 겸용으로 샀어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뭐, 오븐기 다 되는 거 겸용으로 샀는데,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에어프라이기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샀는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떡을 할까, 정말로. 추석 그거 성찬권 예매 못 해갖고, 어르신들이 그거 막 줄을 섰다 하더만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란 말이고, 이거를. 암만 해도 모르겠네, 암만 해도 모르겠어, 이거. 아이고, 징기면 떡을 하게. 옛날 뭐, 에어프라이기 버릇 붙이만은. 에헤, 이렇게 하다가 이웃님들 나가보겠다, 이거. 아이, 나왔다, 이제 에어프라이기 나왔다. 에어프라이기 나와가지고, 그러고 170도 해가지고야, 딱 눌러가. 이제 잘하지, 이제 잘하지. 도 텄다, 이제. 다음에 할때또 모른디, 또 모른디. 20분 해가지고, 뭐라 카나 또, 이었는데. 아, 이제 됐다. 아, 따야, 진짜. 환장하겠다, 그지야? 맥도날드 가서도 주문 못해가 못 먹고 왔어요, 그냥. 아유, 이제 다 됐다. 아유, 이거 다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해냈다는 성취감에. 기계를 잘 다뤘다는 그 성취감이 아주 기분 좋아요. 아우! 이거 내가 한거 맞나? 너무 잘 노릇노릇하게 잘 굽혔어요. 우와! 한번 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웃님들 사랑합니다. 이제 오 뒤쪽에도 엄청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굽혔습니다. 어때요? 송편으로 차례를 지낼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됐죠? 어우, 너무 잘 굽혔어요. 너무 앞뒤로. 너무 골고루 잘 굽혀가지고 제가 이웃님들한테 요래를 보여드리려고 이웃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많이 뜨겁노. 뜨거울 때 뭐야, 맛있는데.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이웃님들한테 소개 한 비줄라 했더만은 뜨거워 만지지를 못하겠네. 이쁘다고 잘난 척하는 게 지금 니 어? 지금 어? 이쁘면 다야? 어? 동글동글하게 우리 손자 닮았네. 이쁜 것만 보면 다 우리 손자로 삐인다.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니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간도 딱 떼는 게야. 너무 맛있어요. 날짜. 아유, 뜨거워. 속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됐어요. 오, 너무 맛있겠죠? 아,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